자, 오늘은 24년 9월 19일, 현대 시간 18시 52분이고요. 자, 오늘 패치가 떴죠. 오늘 거상에 패치가 떴는데, 오늘 뜬 패치는 1차 수정 패치예요. 거상 메인 화면에 떠 있는 요 9월 19일 활용 테스트 서버 패치 안내. 요거가 이렇게 분량이 떴는데, 다들, 아, 존나 맛없네. 뭐지 이게? 이딴 게 분기 패치? 라고 생각을 다 하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요거는 2차 패치가 아니고요. 1차 수정 패치가 뜬 거고, 실제로 본거 보면은 뭐 바지라우의 뭐 시나리오 모드, 뭐 각성 라시아, 각성 난다 대비 시나리오 모드, 뭐 이런 거, NPC 하나 추가, 뭐 버그 수정, 뭐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보면. 그래서 분기 패치가 아니고, 활용 한야님이 올려주신 글인데, 현재 테서베튼 뜬 공지는 4차 아이템 지급 기준이 끝인데, 5차 아이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5차 아이템 지급은 3분기 테스트 서버 2차 패치와 함께 진행된다. 지금 뜬게 4차 지급, 그리고 5차 지급은 2차 패치와 함께 진행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뜬건 2차 패치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3분기 5차 아이템 지급 조건은 3분기 2차 패치 시 지급된다고 또 공지사항이 따로 올라왔어요, 방 전에.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2차 패치가 좀 있으면 뜰 거야. 근데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뜬 거는 1차 수정 패치가 맞고, 그 다음에 2차 패치는 나중에 뜬다. 여기에 악바르 전용 3피스, 3세대 뇌수성 장수, 사인검 속성 변경권이 뜰 수가 있어요. 자, 요것도 보시면 악바르 대제가 22년 12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 예를 들어서 최무선을 보면 최무선은 21년 12월에 출시가 됐어요. 그러면 대충 22년 1월이라고 쳐. 그럼 여기서 1년 9개월을 더하면 최무선 장비 6종이 23년 9월에 떴어요. 1년 9개월 이후에 뜬 거죠. 근데 악바르가 언제라고? 22년 12월이야. 그러면 23년 1월에 뜬 거죠. 23년 1월이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보면 1년 9개월을 더하면 언제야? 24년 9월인 거죠. 이번이 24년 9월이고. 그래서 이번 분기 패치에 악바르 전용 6피스가 떠야 돼. 그래서 거상은 보통 이런 거를 놓치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악바르 전용 3피스가 뜰것 같고, 요거 보시면은 아직 뭐 이제 곧 공개되겠지만, 이미 지금 테스트 서버 요렇게 보시면은 사비트리 전용 피스죠. 사비트리 전용 갑투 무기. 이거는 파르파티인데? 파르파티랑 사비트리. 그렇게 지금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신규 이벤트 아이템, 대충 신규 아이템인 것 같음. 소모 아이템은 아님. 그 다음에 중급, 고급, 정령 교감 시약. 그 다음에 뭐 신규 컨텐츠 같은 데서 아마 보상 같은 걸로 들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좀 보이죠. 보따리, 보따리도 있고, 그 다음에 미믹, 은미믹, 금미믹, 동미믹. 그래서 얘네들을 잡으면 뭔가 이 보따리를 줄것 같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지금 테스업에 공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2차 패치는 나중에 뜨고, 여기에 악바르 전용 3피스, 3세대 육성 장수, 사인검 속성 변경권이 뜰수 있다. 그리고 떠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이세 개는 떠야 돼, 내가 봤을 때.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쳐. 다른 거는 그렇다 치는데, 요거는 뜨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분기 패치가 좀 이상하게 떴는데, 지금 1차 패치가 떴죠? 그 다음에 1차 수정 패치가 지금 떴죠? 그 다음에 2차 패치까지 무조건 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다음에 수정 패치가 또뜰 수도 있고 본 서버에 넘어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수정 패치를 한번더할 시간은 없어. 그래서 수정 패치가 뜬다고 하면 아마 본 서버에 바로 우겨 넣으면서 수정 패치가 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게 패치가 좀 엉켜서 중간에 진행하다가 시간이 없다던가, 그래서 엉키면 원래는 수정 패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며칠이라도 있고 나서, 그 뜸을 좀 들이고 나서 본섭이 오는데, 정말 시간이 없다 하면, 수정 패치를 본섭 패치랑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좀 얹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패치가 좀 그런 시간이 좀 다급한 패치인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뜨고, 바로 본섭 사출일 것 같다. 그게 언제냐? 다음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닐까 싶거든요? 다음 주 수나, 목요일쯤에 패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스케줄인 것 같고요. 그
그 다음에 현재는 좀 이상하게 패치가 떴다. 최근에 이렇게 1차 수정 패치가 중간에 낀 걸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원래 수정 패치는 무조건 맨 마지막에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3차 패치로 수정 패치가 오고 아니면 3차 패치 이후에 수정 패치가 오고 이렇게 넘어온 게 정상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인데 이번엔 좀 패턴이 좀 이상해요. 자, 그래가지고 2차 패치는 이번 주 금요일에도 충분히 뜰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이 목요일이잖아. 근데 금요일에 뜨고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정도 뜨고 그래야지 본 서버에 이제 넘어올 때 이거를 최소한 맞출 수가 있으니까 좀 급박하게 뜨지 않을까, 분기 패치가 급박하게 뜨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슈크라 하누마 시나리오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악바르 전용 피스가 나와야 되는데 시나리오가 없으면 못 도니까. 근데 남은 애들 슈크라 하누마 시나리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 서버 패치 넘어올 때 그냥 그때 몇 줄 슈크라 시나리오가 추가됐습니다, 하누마 시나리오가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두 줄 딱 올리고 그냥 이렇게 보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뜨는 것보다는 뜬다에 좀 더 무게가 실리지 않나 싶고요. 올해 각 천왕부터 32트 클라까지 패치가 늘어져서 그런 듯.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치우메랑 부동부에 대해서 오늘 패치가 1도 없었어요. 얘네들을 수정한다는 내용이 없었는데 이것들이 수정 패치, 3차 수정 패치가 뜨기 힘든 환경이라 변경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절반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본섭 보낼 때 두 줄 추가하는 거 아니야? 뭐 치우메가 버프되었습니다 한 줄, 부동명부의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줄, 이렇게 두 줄 추가해서 또 보내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쩔지 모르겠네. 근데 치우메 힐량이 좀 많이 쓰레기긴 해요. 현재 치우메의 힐량이 개 낮음. 그래서 전사 장수 치고 말도 안 되게 낮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나 2만 미실 체력 회복이 1초에 아니다 한 5천 되겠다, 5천 정도 회복이 될 거거든요. 1초에 5천씩 회복인데 현재 마나 2만 치우메는 1초에 3천인가 이 정도밖에 안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요게 특성 10개의 기준이거든요. 특성을 안 찍으면 당연히 3000보다 더 적게 회복이 되겠죠. 그니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거예요. 미실은 그냥 일반 장수야. 일반 장수고 치우메는 전설 장수인데 힐량이 오히려 더 낮아요 치우메가. 그니까 그냥 이상해 내가 봤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전설 장수가 더 낮은 게 말이 되냐, 뭐 밸런스니 뭐 이런 게 있다지만. 그래서 솔직히 힐량이나 정화 기준으로 봤을 땐 치우메는 쓰레기가 맞아요. 쓰레기가 맞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패치에 뜰만한 컨텐츠들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좀 보면서 정리 좀 해볼게요. 신규 이벤트 및 컨텐츠 유출, 탄지로님이 올리신 글이고요. 이제 신규 UI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딱 봐도 얘로 이제 뛰어다니면서 요거 받는, 연꽃을 받는, 딱 봐도 이제 요거 같지 요거. 우리도 기존에 있는 거잖아. 기존에 있는 건데 이제 스킨만 바꿔서 씌운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고. 활용서 미니게임 폴더 안에 추가된 파일들입니다. 기존 목장, 농장, 미니게임처럼 플레이어가 람차가 되어 거북이를 피하며 떨어진 연꽃을 받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줬어요. 이하는 지난번에 올렸던 신규 컨텐츠 관련 오브젝트 파일입니다. 무슨 꽃? 벚꽃 같은 느낌의 나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마 맵에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인 거겠죠? 설치되어 있는 오브젝트들인 것 같고 요거는 포탈이라고 하네요. 이제 요거를 눌러야 해당 이제 맵으로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것이겠죠. 이것도 오브젝트인 것 같고. 이 외에도 각성 난다 대비 각성 라시아 시나리오 NPC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규 컨텐츠. 그 다음에 요 신규 컨텐츠 관련된 게 요것들. 2차 패치에 나올 신규 컨텐츠. 탄지로님이 올려주신 게시글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보니까 잊혀진 호수라는 신규 컨텐츠로 보이는 것에 대한 파일을 몇 개 올려봅니다. 요게 신규 컨텐츠 UI 창인데 아까 봤던 요 벚꽃나무 요거와 관련된 스토리가 아마 이걸로 이제 풀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요거는 딱 봐도 이게 뭐야, 토벌 끝나면 나오는 토벌 보상창이잖아요. 토벌 성공.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자 나오면서 상자 이렇게 띡 열리면서 안에서 이제 보상 나오는, 딱 봐도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봤던 그 상자들 아마 요 상자가 열리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상자들이 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신규 토벌인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신규 토벌인 것 같고, 원래 기존에 있던 제천대성은 다섯 명이 사는 건데 요거는 파티장 한 명에 나머지 파티원 4명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4명이 사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5명에서 4명에서 이제 하는 컨텐츠인 것이겠지 아마.
근데 만약에 4명이라고 하면, 왜 4명이냐? 보시면, 여기가 4개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토벌은, 토벌 끝나고 나가보면, 보상 상대가 5개가 뜨잖아. 파티 장 포함해서. 근데 여기는 4개밖에 없어서, 내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4개네? 4? 4의 배수? 4의 배수면, 4천왕이 4마리잖아. 그래서 4천왕을 속성별로 맞춰서, 지구, 광목, 뭐, 증장, 다문, 이렇게, 한 명씩만 참여할 수 있는 뭐 그런 컨텐츠가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속성별로 맞춰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요것은 익스체인지 교환파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이런 컨텐츠라던가 아니면 이꼭이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얻은 뭔가 근데 바꿀 만한 아이템이 없긴 한데 혹시 요거를 바꾸나? 근데 이것도 뭐 코인처럼 생기진 않아서 뭔지 모르겠네. 혹시 약초 코인? 내가 기다리고 있는 혹시 약초 코인?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뭔가 뭐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바꾸는 바꿔서 이제 우호도 아니면 랜덤 아이템 그런 걸 받는 그런 컨텐츠시겠죠. 그리고 얘는 원래 있었던 앤데 얘는 그 조선에 있는 새우녀 1차원지 갈때말 거는 앤데 얘는 뭐 뭔지 모르겠네. 하여튼 새로운 UI가 있고요. 상단 컨텐츠가 아닐까. 상단 컨텐츠라고도 생각이 되는 게 왜냐면 얘들이 상단원끼리 들어가서 컨텐츠를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걸 내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나온 지꽤 오래 됐는데, 이번에 나온 게 일반 그냥 유저들이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상당원끼리 하는 컨텐츠인지는 좀 기다려봐야 알것 같네. 자, 그 다음에 중급, 고급, 경영 교감 시약. 이건 원래 있었다고 하네요. 파일 자체는 기존 정령 교감 시약 패치돼서 있었습니다. 라는 거고요. 천신 주술. 한야, 활용 한야님이 올려주신 게시글인데, 천신 주술법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보스몹 있잖아. 가나다라 마바사. 그 친구가 드랍하는 아이템인데, 드랍 자체는 되는데 이 천신 주술을 박으려면 아마 이거 세공된 자수정 요게 필요할 거예요. 이게 근데 본섭에 없는 아이템으로 알고 있는데 요게 현재 없고 그 다음에 천신 주술은 이제 먼저 선공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쓰임처가 나오는 거상식 패치 템 먼저 내놓고 일단 너 이거 모아놔 나중에 좋은 데 쓰게 해줄게 뭔지 알지? 거상식 패치 요게 이제 어디다 쓰일 것이냐 하면 야차 투구, 여기, 명왕피스에다가, 홈을 뚫어요. 홈을 뚫어서, 아마 천신이라는 게, 요런 걸 만드는 것이겠죠? 테이트, 속성값 증가 레벨 2, 데미지 증가 레벨 2, 데미지 감소, 치명타 확률 증가, 치명타 퍼센트 증가, 요렇게. 총 5개가 있네요. 원래 기존에도 5개가 있었는 것처럼, 5개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건 막혔어요, 현재. 현재 테스트 서버에서 잠깐 나왔다가 유저들이 이제 이런 게 있네 뭐지 하고 이렇게 까보니까 바로 이제 호들짝 놀라서 AK가 이걸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자료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뭐 아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쯤 되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미지 증가 추가 데미지 20%. 와 가는 피랑 20% 증가라고? 말이 안 돼요. 근데 개 높긴 해. 속성값 2 증가는 뭐야? 속성값 2 증가랑 추가 데미지 20.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속성값 2랑 동일급이라고 치면 데미지가 3%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이거는 속성값 한10 정도 늘려주지 않을까? 속성값 10 증가할래? 데미지 20% 늘릴래? 뭐그 정도쯤 돼야 좀 비벼질 것 같고요. 최소 데미지 감소 20% 이거는 이제 뭐 야차명왕 같은 애한테 껴줘라 이거지. 야차명왕한테 껴주면 야차명왕 받는 데미지 감소가 20%가 들어간다. 그럼 이렇게 땡땡해지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해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증가 2%. 치명타 확률 증가면 2%면 작은 건 아니긴 하죠. 현재 거상에서 치명타 확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좀 특별한 스페셜 스탯이라고 하면 될까? 그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전설 바정이라던가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좀 힘들죠. 그래서 치명타 확률 증가 요거 보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명타 데미지 증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증장천왕용이라 이거지. 증장천왕처럼 치명타율이 막70% 나온 애들, 80% 나온 애들. 그런 애들한테 박았을 때 효율이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옷. 여기는 레벨 1도 있네. 속성값 데미지 레벨 1. 속성값 1, 데미지 10%, 10%, 10%, 1%, 10%. 이런 식으로 해서 홈이 있는 금강 여차의 머리띠. 여기다가 이제 탁 박으면 그냥 치명타 2% 증가. 뭐 이런 게 붙는다 이거지. 그렇게 해서 이제 분기 패치에 떴던 것들을 미리 좀 살펴봤는데 오늘 분기 패치가 워낙 수정 패치라서 워낙 맛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급하게 부랴부랴 컨텐츠를 좀 꾸며봤어요. 일단 간단하게 정리는 여기까지 해보고
여기서 끝. 자, 우리 유튜브 형님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